우리 둥지는 튼튼하게 아래 돌이랑 나무 해고 하고 포근하게 나뭇잎을 많이 깔았어요. 그리고 우리 둥지는 아까 주아가 말했듯이 이렇게도 되어 있지만 나뭇잎으로 되어 있고 저기 진짜 나무에 있는 것처럼 큰 나뭇가지로 장식도 해놨어요. 나뭇잎으로 했으니까 좀 포근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돌로 했으니까 튼튼해서 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요. 언니가 하는 말 다행이네. 장식을 잘했어요. 네, 짝! 먼저 우리 팀은 저쪽 팀과 달리 조금 작은 새들, 뱁새 같은 새들이 좋아할 만한 동지를 만들었어요. 먼저 여기에다가는 나무들을 둥그랗게 해가지고 뱁새들이 거기서 편히 쉴 수 있게 하고 딱 정가운데 나뭇잎 베개들이랑 나뭇잎 침대에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식품 저장소도 만들고 그리고 요 나뭇잎 여기 밑에 있는 작은 공간은 대피소예요. 그래가지고 천적으로부터 도망칠 수도 있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어요. 저희 팀과는 원래 이렇게 좀 둥지가 크고 나뭇잎이나 돌로 해서 아직 땅에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진짜 나무에 지어도 잘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.